안녕하세요. 영화를 이야기하는 소마시네마 막리뷰 소마시네마의 주인장 표현이 너무 울드하다. 소마51입니다. 또 이 영상을 보자마자 어멍 허들짝 놀래고 나가신 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자, 소마시네마 막리뷰 오늘 본 영화는 야차입니다. 지금 4월 9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영화를 봤네요. 자, 뭐 기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그 한국형 미션 임파서블을 꿈꿨을 것 같은 영화예요. 예. 뭐 팀워크 스파이물이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스파이 액션물을 표방하고 있는 영화고 이제 동아시아의 좀 그런 정서들을 활용해 보려고 했던 영화 같은데 넷플릭스에 팔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느슨한 영화입니다. 이 야차라고 하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좀 스파이물로서 약간 미진한 구석이 좀 많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비 규모가 이 영화가 담고자 하는 이야기에 비해서는 좀 크지 않았던 그런 영화인 것 같고요. 영화 일단 일반론 간단한 얘기 좀 얘기해 보죠. 야차의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고 이 영화의 감독은 나연 감독입니다. 나연 감독이 이제 뭘 만든 감독이시냐면 프리즌이라는 영화를 만드셨어요. 연출작으로. 자, 이 작품이죠. 293만이나 들어서 2017년도에 만들어가지고 꽤 흥행에 성공했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이 영화도 좀 느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영화거든요. 뭔가 구조도 약간 비슷해요. 야차에서도 이 역할을 맡은 김내원 배우 프리즈리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김내원 배우가 이제 형사 출신인데 이 정의코라고 하는 한석규라고 하는 사람 이 감옥 안에서 범죄를 조종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의 세계에 뛰어들게 되고 거기 가담했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얘기로 가는 거잖아요. 이 영화 야차의 초기 설정도 비슷합니다. 이 영화는 좀 엉뚱하게 검사인 이 한지훈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박혜수 배우가 연기를 하고 이 강인이라고 불리는 별명이 야차인 강인이라고 불리는 강인이죠. 이 지강인이라고 하는데 설경구 배우가 연기하는 이 스파이 블랙 요원의 세계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상으로 이 영화는 이제 풋내기가 전문가의 세계에 뛰어들게 되는 구조를 따라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야차는 한편의 버디무비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연 감독은 그동안에 이제 만든 영화들은 연출작은 많지 않고요. 이분이 인정받은 건 사실 각본가로서의 연출 능력이에요. 각본가로서의 능력이에요. 흥행작이 많은데 목포는 항구다부터 해가지고 뭐 화려한 휴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 다 각본에 참여를 하셨고 마이웨이, 강제규 감독 뭐 이런 작품들, 마당을 나온 암탉 뭐 이렇게 참여를 하셨네요. 그래서 뭐 이런 영화들을 많이 참여를 하셨던 각본가 출신이고 감독적으로 이제 이 야차를 연출하신 거죠. 그 프리즌의 성공으로 인해서 대략의 얼개는 이렇습니다. 대략 줄거리 얼개는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지강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쪽에 트러블 메이커죠. 국정원 내에서 트러블 메이커. 그러니까 영화 첫 장면을 보면 홍콩 시퀀스로 출발합니다. 홍콩의 전 야경이 쭉 펼쳐지고 이제 그 버드 아이 뷰죠. 뭐 이렇게 쭉 펼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촬영지가 대만인 걸로 보여요. 이 영화 대부분 다 대만에서 촬영을 많이 한 것 같고 국내 촬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오프닝 시퀀스는 홍콩이고 그러니까 영화의 세계상 그 다음에 이제 박혜수가 등장한 장면은 이제 물론 한국이겠죠. 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양이 주요 배경지입니다. 한 80% 정도는 배경이 선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촬영은 이제 다 대만에서 대부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지강이 등장하는데 이건 영화 후반부 장면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은 그 말하자면 그 블랙 요원이고 별명이 말 그대로 야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괴물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도깨비죠. 그런 역할을 무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뭐 불법적인 것도 서슴치 않는 자. 그러니까 이 비밀 요원계의 강철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이제 저돌적인 인물이죠. 자, 반면에 이제 박혜수는 영화의 캐릭터를 딱 앞에 설정을 딱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덫에 걸려들어서 이 수사팀이 이제 그 이 뭐죠?
어떤 비리 기업을 수사를 담당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제 멋진 검사죠.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흔히 나오는 정의로운 검사 이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고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상대방의 덫에 걸리고 이 사람 룰을 깼다 어쨌든 간에 덫에 걸렸지만 룰을 깬 것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항상 정의의 문제는 정의롭게 풀어야 된다는 되게 올곧은 강직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이 영화의 버디적 구성은 이 한지훈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불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영화의 세계입니다만 블랙 요원의 세계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멤버 여기 보면 한지훈이 이제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총기 이런 사용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실제로 중국의 모습을 현실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영화적 세계죠. 이 나영 감독이 창조해낸 그런 스파이 세계를 일종의 선양이라고 하는 실제로 있지만 일종의 가상의 공간 안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장면에서 일단은 두더지라고 불리우는 배반자를 처리를 하죠. 이 지강인이라는 인물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속에서 선양이라고 하는 공간을 일종의 북한에서도 인접한 지역이고 중공업 도시로서 뭐 그다음에 뭐 영화의 설정이 그렇죠. 영화에서 이제 한지훈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인구 밀도가 뭐 스파인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다. 뭐 영화의 예고편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화의 이제 미스터리는 이 처음에 자신의 동료들을 다 잃은 이 지강인이죠. 설경구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자신의 새로운 블랙팀을 끌고 선양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그 이들이 보호해야 되거나 구출해야 될 그 북한의 주요 인사가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뭐 흔히 나오는 설정인데 금고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인물이고 그 금고직이와 연관된 그 딸 있죠. 그 딸을 북한의 그 금고직이의 딸이 이제 그 정부의 키를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벌어지는 쟁탈전이 주요 얘기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배경이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 공안이라는 설정 자체는 사실 이제 외곽적 시각.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의인화되어 있지 않고 인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라이벌 구도는 아이고 설 안 넘어가네요. 라이벌 구도는 아 여기 있다 이수경이 나오는군요. 이수경이 이제 그 정부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네, 영화의 스틸에는 별로 안 나와있군요. 네, 이 영화의 지금 포스터에도 지금 특별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 일본 정보부가 개입을 합니다. 일본 정보부랑 이제 대결을 펼친다라는 얘기가 주로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플롯은 이제 스파이물이니까 두더지라고 불리는 이중 스파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주요 설정이죠. 그리고 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뭐 두더지가 누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펼치는데 이 영화 좀 느슨한 이유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영화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를 보시고 본 아이덴티티나 이런 걸작 영화들, 걸작 스파이물들을 보시고 이 영화를 보시면 아무래도 느슨한 영화고요. 일단은 이 되게 한지훈 검사 역할을 맡은 박혜수 배우가 맡은 이 캐릭터가 이쪽에 풋내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흔히 사용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달코 다른 블랙 요원이잖아요. 지강인이라는 캐릭터는 설경구가 맡은 역할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 뛰어들어서 어이없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 어떻게 보면은 블랙 코미디라든가 이제 그런 버디 무비로서의 코미디적 요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톤 앤 매너가 사실은 되게 진지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진지한 쪽으로 가는데 이 캐릭터가 튀는 거죠. 이렇게 조화가 잘 안 되고 물론 이제 나중에 플롯적으로는 그 감독님께서 각본가로서 이제 이 영화의 스토리를 키를 쥐고 있는, 그러니까 모두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의 세계에서 충직한 인물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끼어들게 된다는 건데 그 과정이 이게 투닥투닥거리면서 이제 펼쳐지는데 이들의 인물 관계 화학 작용이 별로 썩 좋지는 않은 편이다. 그래서 그 납득이 잘 안 가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
성장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기에는 이 인물이 너무 이제 검사로서 사실 조금 경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액션 파트너로서도 조금 애매한 설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영화가 일단은 카메라 워킹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긴장감을 부여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화면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긴박감을 줄 만한 그러니까 그런 핸드헬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과해도 문제지만 적절한 긴장감을 보여줄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약합니다. 그래서 액션 시퀀스에서 한국 총기 액션 영화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결국 그 총을 사용하는 걸로 만족할 뿐이지 거기서 펼쳐지는 액션들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나가는 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화도 좀 그렇습니다. 그 폼을 잡는다. 뭐 폼 잡고 당연히 이제 무게를 잡는 건 당연히 영화적으로 재밌는 요소들이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뭐 어차피 이 영화는 이 세계는 영화의 세계니까 폼 잡는 거 이렇게 스타일들은 멋있잖아요. 배우들의 경우에 멋있지만 그 장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좀 에너지라든가 긴장감 같은 것들은 부족한 편이다라는 거고요. 대본적으로는 이 한지훈 배우가 한지훈 검사죠. 박해수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잠시 이수경 배우를 지금 이제 그 북한군의 주요한 북한의 주요 정보를 쥐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키가 되는 주요 정보. 뭐 영화를 보실 분들이 있으시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 정보를 쥐고 있는 인물이 이수경 배우예요. 어디 있습니까? 네, 감독님이시군요. 네. 그래서 요 이수경 배우가 배우를 탈출시키는데 그 탈출시키는 그 장면도 되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풋내기가 고지고대로의 아집 고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인물을 그냥 자기에게 선택대로 이 사람이 민간인으로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을 갖다 탈출시키는 건데 그것도 뭐 설득력은 솔직히 없고 너무 쉽게 빠져나가기도 하고죠. 이 블랙 요원 정의 요원들이 상당히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 블랙 요원 캐릭터들이 상당히 멋있는 캐릭터. 이 양반은 이제 B1A4의 멤버인 이분이고요. 되게 멋있게 잘생기셨죠? 그 다음에 이제 송재림 배우, 역시 또 터프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 요원으로 이제 EL 배우가 등장을 해서 이제 베테랑 블랙 요원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또 약간 기능적 요원, 그 역할 정도를 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뒤지다거리를 한 인물로 지금 양동근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 이 부장, 뭐죠? 예, 캐릭터가 홍부장인가요? 예, 이런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약간 이제 정치적인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뭐, 그런 인물이죠. 뭐 행정적 인물.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 또 그 두더지, 변심하는 누군가의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찾아내는 뭐 그런 건데, 그런 그 미스터리, 과연 누가 두더지인가, 이런 쪽에 또 집중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두더지로 밝혀진 다음에, 다 제거당하는데, 그때, 자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지만, 사실 영화가 전개되는 거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숨어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긴장감이 그게 너무 쉽게 이해가 되니까, 긴장감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뭐, 배우들, 설경구 배우는 뭐, 당연히 특유의 그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여전히 잘 합니다. 뭐, 다른 배우들 자체도, 양동근 배우도 뭐, 그 능글한 연기들을 잘 해내고, 자기 역할들을 배우들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 전적으로 구성적인 요소들 자체가, 그리고 액션적 요소들이,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야심에 비해서는, 제작비가 크게 받쳐주지 못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 그 스펙터클한 부분들도 조금은, 부족하고요. 에너지도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액션이 작동하는 요소들, 그리고 그것들이 약간 삭제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면은, 일본 영사관을 침입하는 장면이 주요 작전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이스트 무비도 그렇고, 첩보물의 경우에도,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 그러니까 미션 업 임파서블의 초반 그 1편 같은 경우에도 영사관 침입 장면 같은 장면들에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영화에도 그런 영사관 일본 영사관을 침입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선양에 그러니까 정보가 사전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요. 사전에 선양이라고 하는 동네가 지하로가 깔려 있다. 이런 것들이 먼저 깔린 게 아니라 일이 터진 다음에 그게 깔려 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말로 해결하는 그 영화적 설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그 퍼즐 자체가 충분히 앞에 단서적으로 던져지는 영화의 장면적 요소적으로 진 것이 아니라 액션이 빡 펼쳐지거나 그다음에 뒤에 수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보를 갖다가 이제 깔리거나 뭐 이렇게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맥이 풀려 버리는 거죠 영화 리듬 자체가. 그래서 이 영화가 좀 가지고 있는 상당히 긴장감의 끈들이 상당히 약한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영화가 어쨌든 기승전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박해수라는 인물이 결국은 이 어차피 설경구라는 인물이 문제적 인물, 문제적인 악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두 명의 배우가 버디물을 구성을 할 때 둘이 대립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티키타카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불안당 같은 영화에서는 이쪽이 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되게 매력이 있지만 나쁜 놈인 건 분명한 뭐 그런 캐릭터라고 한다면 이 영화에서는 분명히 야차라고 하는 인물이 초반부에 나왔던 악한 이미지들, 그러니까 되게 단호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하겠다는 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 자체가 딱 봐도 뭐 이렇게 복합적인 인물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의 인물은 뭐 캐릭터를 뭐 자체는 연기를 잘했습니다만 거기에 동화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런데 그 과정 자체도 뭐 그렇게 뭐 납득할 만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린 듯한 느낌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결국은 앞에 맨 앞에 던져졌던 이 사람이 결국 좌천당에서 이 NIS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검사로 있다가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이 작전을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감찰관으로 가는 거거든요. 설정상.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자기를 어려움에 처했던 문제를 오히려 이 작전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군력 요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서 뛰어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장면들, 그 설정들,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고답적이다가 이제 그 말려가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좀 스파이 영화의 톤과는 좀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철한 영화가 사실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넷플릭스에서 보여지는 게 이 영화 제작한 입장에서는 분명히 더 나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가 기획했던 의도 자체는 아마도 한국형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캐릭터들은 조금 소비되는 느낌이 사실 강하고요. 이 캐릭터들은 다 개성이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들도 좀 각인이 잘 안 되고 이 야채 초기 영화, 그러니까 일종의 비기닝 영화예요. 그러니까 서사의 첫 번째 시작 부분들이고 이 주요 등장인물들에서 다 만나고 영화의 심지어 마지막 부분에는 이들이 다시 재결성할 거라는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끝나는데 그런 화학적 작용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오히려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 아닌가. 그래서 되게 범상한 스파이물로 갑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 영화의 또 미덕을 얘기하자면 뭐 그 나름 대만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촬영을 하면서 선양이라고 하는 가상의 스파이 도시의 공간을 뭐 나름대로 잘 구축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적 특성들을 잘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 지형의 이런 요소들을 뭐 어느 정도 잘 활용해서 좀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긴장감의 끈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보다는 되게 다국적 캐스팅이고요. 이 야차에는 이 포스터에 등장하지 않지만 주요 빌런으로는 우리 한국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아, 그 양반이 누구시더라, 잡스라. 네. 영화 연문 1편에도 나왔던 배우죠. 네. 요 분이죠. 이키우치 히로유키. 예. 네. 이키우치 히로유키. 요즘에는 필모가 거의 이제 한국 영화라든가 일본 영화가 아닌 쪽에 더 많이 나오고 계신데.
이 이케우치 히로키가 이 영화에 출연했네요. 아, 영화도 많이 출연하시는군요. 이케우치 히로키가 누구냐면, 아이고,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네. 이분이 이케우치 히로유키예요. 이분이 이제 일본 스파이 대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뭐 스포일러라고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차 한번 봤습니다. 뭐 그냥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렇게 긴장감이 있다. 뭐 복잡한 영화다라고 보기 어려우니까요. 완성도도 뭐 평범하다. 제가 평점을 준다면 두 개 반 정도. 노력이 가상해서 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야차에 대한 제 소견이었습니다.